저 앞에 안전지대가 있는데요. 안전지대 들어가면 안 되죠. 안전지대는 네, 들어가면 7만 원입니다. 엄마, 7만 원 있어? 걷기 전에 님의 걷기 전에 님, 사모님, 따님 그 대화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안전지대는 왜 들어가면 안 돼? 안전지대니까. 난 안전해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안 돼. 저기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7만 원이야. 예, 아주 시트콤처럼 재밌는 영상이 있었죠. 자, 여기는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데입니다. 네, 들어가면 이제 사고 없어도 범칙금 7만 원이고요. 들어갔다 사고 나면은 지시 위반 사고로 처벌되죠. 그런데 이렇게 차가 막히면 여기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이쿠, 에이, 이때 깜빡이네요, 차가요. 저 차가 미리 깜빡이었으면, 저 차가 미리 깜빡이었으면, 그럼 나도 순서 기다렸을 텐데. 근데 깜빡이를 안 켜서 그냥 갈줄 알았는데, 이때 깜빡이고 내 눈에 잘안 들어오겠죠. 나쭉 가는데 이때 들어오면서 꽝. 이번 사고 어떤가요? 72%. 100대 빵이라는 게 72%. 깜빡이 늦게 켠 상대 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게 28%. 이거는 100대 빵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깜빡이는 미리 키도록 돼 있죠. 네. 일반 도로에서 30m 전에 키다라고 돼 있습니다. 상대 앞차가 깜빡이를 안 키니까, 저 차는 직진할 거야. 저 좌회전 차로 들어올 차가 아니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예, 늦게 킨 거. 요 점에 대해서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물론 과감한 판사만 나면 잡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깜빡이 안킨거 얼마나 될까요? 한 1~20%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판사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깜빡이는 미리 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저 안전지대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서 사고가 언제 일어났나요? 사고가 안전지대에서 나가다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요. 이게 지시위반 사고냐, 아니냐.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간 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그러면 지시위반 사고 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종합범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것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그냥 보험 처리를 끝나고 범칙금만 더 부과되는 어느 쪽일지. 그래서 교통조사관분들은요, 이 안에서 일어난 사고면은 지시위반 사고고, 밖에서 일어난 사고면 지시위반 사고가 아니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이것은 안전지대 침범 때문에 일어난 사고니까 지시위반 사고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그렇게 양쪽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안전지대는 안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는요, 이런 사고는 경찰에 접수가 됐나요? 경찰에 접수 안 됐군요. 네, 경찰에 접수 안 됐으면은 이거는요, 100대빵 인정하세요. 100대빵 인정하고, 왜냐면 이게 경찰에 접수되면요, 여기서 이게 안전지대 침범으로 인한 사고다, 지시위반 사고다, 뭐 이렇게 답답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100대빵 쿨하게 인정하고 경찰에 접수하지 말고, 그리고, 어디, 저 몸은 괜찮으세요? 그러면 대인 없이 대물 100대빵. 그러면 서로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